자, 예고해드린 대로 외국인 매도세 어떻게 봐야 될지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첫 번째부터 그 들어가 보죠. 네. 외국인 매도세 21일째 됐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멈춰질 것 같습니까? 당분간 계속됩니까? 오늘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 5조 정도 지금 팔았는데 예. 팔고 나서 이제 팔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분분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뭐 전체적인 이유들은 이제 MSCI 변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예. 없는 것 같고 예. 또 그 외에도 마람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이 팔았을 때 시점을 보면 예. 정확하게 좀 일치하는 게 뭐냐면 위안화가 방향을 좀 절하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컸던 이유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요인이 다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요. 예. 실제 이제 위안화 그림을 그려보시면 정확하게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다가 절하되는 시기 정확하게 이제 11월 7일 8일 정도 되죠. 네.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이탈을 시작하고 예.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좀 거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외국인이 뭐 위안화 절에 반응했다는 얘기는 역시 미중 보호무역과 관련해서 불협화음 때문에 좀 덜고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결국 환 때문에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예.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주식시장 말고도 채권시장에서도 이탈했다는 걸 감안하면 예.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환 그리고 그 환의 중심에 환을 이끌었던 부분은 역시 미중 보호무역과 관련된 뭐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물론 예. 이제 MSCI도 있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미중 보험용과 관련해서 또 다시 이제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방금 전에는 뭐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가 예. 미중 보험용과 관련해서 중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뭐 이제 사진 않더라도 전체적인 매도는 거의 잦아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한 600억 정도 팔는 걸로 그치기 시작을 했는데 예. 내일서부터는 뭐 팔더라도 그 규모가 더 많이 줄 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보였던 매도 규모는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드렸는데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이거나 혹시 며칠 더 이어지더라도 지금의 매도 규모보다는 조금 줄 가능성이 있고 많이 줄겠죠. 많이 줄 가능성이 위안이 좀 되는데요. 뭐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전망을 네. 이렇게 일단 하시는 거 그 이유는 미중 보호 무역에 미중 무역 갈등이 사실 외국인 매도세에 와 연관이 있고 그 얘기는 단기간의 원화의 약세 또 이 원화의 약세라는 건 위안화의 약세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의 뭐 상관계수가 1이니까 미리 감지한 외국인이 팔고 네, 나간 거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실제로 환전해서 나갔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방증인데 네. 그러면 이제 부장님 말씀은 쿠슈너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12월 15일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날이에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예. 1600억 달러입니까? 네. 25% 이제 예, 예. 관세 부과하는 거를 하냐 안 하냐. 15%.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무언가 양측이 결말 그게 어떤 단위든 간에 어떤 수준이든 간에 결말을 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이런 뜻으로 들린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예.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는 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 이전에 그 트럼프가 뭐 사실 지난 2년간 미중 보호무역을 하면서 수많은 갈등을 일으켰지만 예. 그 와중에서도 변하지 않게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예.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제가 굉장히 자신 때문에 좋아졌다. 쉽게 얘기하면 재선을 위해서는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달러 약세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뭐 예. 기본적으로 뭐 경제 얘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12월 15일 날 만약 관세를 올리게 되면 예.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지게 됩니다. 어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시다시피 12월 15일 날 관세를 올리게 되면 이 관세가 단순히 중국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이제 흔히 얘기 후생이라고 보통 그러죠. 애플의 아이폰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어떤 그 미국인들도 이제 제품을 비싸게 되는 연결로 된다라면 또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 정말 경제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고 예. 또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 번까지 금리나는 보험적인 성격이 될 수 있지만 예.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사실 투자자들이 아 이제는 금리가 추세 인하로 가는 건가? 정말 경제는 단순히 둔화가 아니라 정말 침체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훨씬 더 커지게 그렇겠네요.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될 거고 예. 트럼프가 원하는 달러 약세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계가 실제로 어려워진다면 내년에
대선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본다라면 예. 크리티컬 포인트 자체가 단순히 했던 게 아니라 트럼프가 계속 외쳐왔었던 그 부분들이 사실 깨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자기가 원하는 달러 약세도 돼야 되고 뭐 경제도 좋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되려면 예. 사실 그때까지는 최소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되고 그게 안 되고 조금 시간이 지연된다라고 본다면 최소한 그때까지 12월 15일 했을 때 관세는 연기라든가 그러니까 인상은 유예한다. 그렇습니다. 인상을 최소한 그 정도를 유예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확하게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틀 전에였었죠. 이틀 전에 트럼프가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내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예. 대선 이후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건 진짜 대선 이후에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꼽는다라면 예. 첫 번째로는 중국이 볼 때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죠? 니들이 지금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두 번째가 더 무서운 얘기죠. 내가 재행선이 되고 나서 하게 되면 이제 3선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해야 예. 지금 내가 재선에 당신들이 이용이 돼야 예. 나름대로 내가 줄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내가 재선이 되고 나서 실제 이제는 내가 성과를 바라게 되면 예. 너네들 같은 양보도 없을 거다. 정말 밀어붙일 거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 너도 지금 이 더 유리한 입장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지금 딜을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어제 그죠? 예. 이제 뭐 마무리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돌아가는 전체적인 어떤 판세라든가 정세 자체가 뭔가 이제 틀어지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보호 무역을 하려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12월 15일에 양국 간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자 관세 올리고 이제 끝장이야 이런 일은 없을 거고 오케이 그럼 협상 중이니까 조금 내가 이거 유예해 줄게 네네네. 적어도 크리스마스 예,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시그널만 나와도 시장은 아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무언가 시리어스하게 하려고 뭔가 하겠다. 하려고 했다라는 예. 걸로 위안을 받게 되고 그 외국인의 태도는 한국 시장의 매도세에서 다시 매수 전환으로 연결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면 매수겠지만 사실 연기를 하면은 사지도 팔지도 않겠죠. 조금 더 지켜보자. 분명한 거는 크로징 시기로 가잖아요. 네네. 네. 이제 어쨌든 간에 12월 15일 날 그 연기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확실히 받아들인 건 뭐냐면 아 미국과 중국 양측이 12월 15일 했을 거 관세는 인상하길 원치 않는구나라는 이제 그걸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확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거랑 훼손될 거랑 우려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외국 매도세들도 최소한 좀 더 지켜볼까라는 판단이 들 거고 뭐 사진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매도세가 아주 많이 줄어들거나 또는 최소한 관망세에 따라서 뭐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기야 그럴 생각이 없는데 자기 사위인 쿠슈노를 중국과의 협상에 깊숙이 관여시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얘기는 이 늘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을 못 믿으니까 네가 가서 한번 해결해봐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네. 유태인을 대변하는 격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자기 사위가 쿠슈노기도 하고 실제 유태인 그 연합체의 뭐 그렇죠. 자금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럼 이제 유태인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봤었을 때 쿠슈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유태인들의 지혜도 어느 정도 발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쿠슈노로 대변되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유태인이 움직이는 게 금융이니까 네. 예. 금융 사이드에서는 정말 이 파국을 원치 않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사실 이번에 뭐 12월 15일 날 관세를 올리는 건 트럼프 입장에서도 재선을 안 하겠다는 의미하고도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이 앞으로 재선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예. 사실 12월 15일 날 관세를 올리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최소한 12월 15일이 아니고 이제 연기를 시키더라도 그렇죠? 예. 좀 시간을 벌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방위비 분담 또 이어서 나온 게 무력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비행기도 날라오고 뭐 흡사 연상을 하면 어떤 데자부가 일어나냐면 2017년 상반기에 네. 어떤 그런 긴장감. 물론 그때 이후에 세 번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때로 돌아갈 가능성은 많이 없지만 실제로 올해 말로 기한이 양국 간에 묵시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협상의 결과를 보자. 혹은 진전을 시킬 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도 올해 말이라고 네. 그러고 트럼프도 빨리 나오라고 하니까 이게 답보 상태에 있고 북한도 굉장히 강경하고 계속 쏴대고
트럼프도 이제 대선 전까지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라는 타임 스케줄도 고려한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2020년에 2017년만큼은 아니지만 2018, 2019보다는 훨씬 고양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의 심리의 발현이 매도세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시각에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트럼프가 발언한 걸 보면 전문을 다 들어보면 예. 무력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예. 실제 이제 전문을 다루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오바마 때 얘기부터 하면서 오바마가 실제 대통령이 있었으면 한반도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트럼프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다. 그 다음 했던 얘기가 그렇지만 내가 실제 무력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 오바마의 먼저 전쟁했을 거다. 예. 예. 자 일단은 트럼프가 먼저 얘기한 건 무력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 예. 그러나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된다라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제가 무력을 사용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할 건데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다라면 하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사실은 불편한 얘기라기보다는 예. 아 그래도 뭔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북한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북한에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한 거로 보여지는데 예.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죠? 그리고 뒷말을 꼭 붙였던 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고 이런 걸 대변했기 때문에 실제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라고 서로 얘기를 했다라고 본다면 실제 긴장 관계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쏴야 관심을 끌겠죠. 지금 나한테 관심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미중 보호무도 있고 그렇죠? 예. 계속 관심을 끌어서 야 주어진 시간도 얼마 없고 그리고 지금 시간 정도에 12월까지 어느 정도 북한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예. 이용을 해야 트럼프라는 사람도 내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이 내년 예. 1월에 후보마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하고 내년 1월 안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최소한 있어야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걸 이용할 때 북한이라는 데도 미국한테 얻어내는 게 많을 수 있다는 어떤 서로 계산이 깔린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 북한도 미국한테 얻어낼 수 있는 뭔가를 딜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시라고 보는 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트럼프라는 사람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또 미중 보호무역과 연계해서 북한 문제도 다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 1월 안에만 어떤 거 가시적인 거 보인다라면 정말 큰 틀에서 뭔가 지금 딱 합의가 됐다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하자 쪽으로 예. 기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의 악영향이 물론 한국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데 수출을 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 일례로 들면 대만도 있잖아요. 네. 대만도 반도체. 네. 대만 주식 좋다는 거예요. 대만은 유독 왜 한국만? 대만을 더 보면은 예. 이번에 이제 MSCI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 저희들하고 달랐던 게 있는데요. 예.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대만 같은 경우는 그 MSCI 기준으로 볼 때도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한국은 하향되고 있는 추세인데 대만은 상향 추세입니다. 일단 그게 다르고 MSCI 신흥국 비중에서도 대만도 한국도 같이 줄이긴 했지만 한국이 더 많이 줄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원래 한국이 대만보다 더 비중 위였는데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우리 매도세가 더 클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수급으로도 일단 불리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만하고 또 한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번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실제는 이전의 사례도 보면 외국인들이 뭔가 급하게 돈을 빼내갈 때 보면 한국이 제일 팔기 좋은 국가입니다. 몇 조 원을 팔아도 충분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 따라 보여지고요. 또 실제 외국인이 팔았던 종목들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반도체를 비롯한 IT 비중이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5조 원 팔 때 보면 IT 쪽 비중이 예. 2조 4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절반에 가까운 걸 팔았다고 보여지는데 예. 이렇게 감안하면 사실 시장을 판 거지 반도체를 판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전 같으면 보통 5조 아하. 팔면 뭐 거기 4조를 IT를 팔든가 그랬는데 예. 이번에는 보면 어느 정도 놓고 보면 인덱스를 팔았다고 예.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대한 비중이 더 많이 줄어든 부분이라고 본다면 뭐 대만도 그렇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피해가 한국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환율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중국의 위안화 상관관계가 거의 이래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더 민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라면 당연히 시장이 불안하니까 선물도 같이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실제 요만큼만 팔면 되는데 더 밀어도 될 만한 충분히 그렇죠? 우리가 좀 시장이 허약하다는 걸 알고 그걸 여유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말 되면 사실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는 데다가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근데 훅 밀어보니까 밀리니까 한국 시장 사실 수급 놓고 보시면 예. 올해하고 지난해 한번 놓고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게 예. 어찌됐든 간에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았을 때 그걸 방어해 주려면 예.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하든가 그렇죠. 또는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살아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공모 시장이 정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저 뭐 펀드로 돌아도 3호 중심으로 많이 됐었던 게 사실이고 연기금도 지금 대부분 보면 해외라든가 대체 시장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걸 그렇죠. 감안을 한다면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을 키우기 좋은 시장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있으면 이만한 위기를 이만큼 확대해 놓으면 사실 매도도 있겠지만 선물로 얻는 이득도 상당할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이 더 커졌고 매도세도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판 게 반도체의 내년 업황이 부정적이라고 보고 판 건 아니고 아니다라고 한국을 보십니다. 파는데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이라든지 이 지수의 관련성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를 팔았을 대부분 것이다. 대부분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본다라면. 내년 시장에 대해서 우리 이선엽 위원님은 나쁘게 보지 않으시나 봐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예. 원래 뭐 제 성격 자체가 좀 낙관적이긴 하지만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좋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예. 뭐 이제 각사들 전망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여러 군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예. 전망들을 봤더니 대략적으로 상단을 한 2,350에서 2,400 정도로 보고 있는 하우스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뭐 모든 증권사들이 대부분 2,350에서 2,400이란 얘기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보는 변수가 같고 예. 그다음에 들이대는 밸류에이션 자태가 같기 예.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게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항상 지나고 보면 모든 증권사들의 그 뷰가 보통 같을 때 그대로 됐던 경우는 좀 낮지 않았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조금 낮은 게 아니라 많이 낮았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분들이 전망했던 것보다 더 안 좋거나 예. 아니면 더 많이 좋거나 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트럼프가 대선을 위해서 주식시장을 올려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장이 나쁜 쪽에 베팅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럼 좋은 쪽에 베팅을 한다면 실제 2,400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게 내년 시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각 하우스들이 2,400에 갈 거다라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적이다. 예. 또 재고가 없기 때문에 재고를 축적할 것이다. 미중 보호무역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뭐 투자 사이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많이 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게 틀린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내년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고민거리는 만약에 2,400까지 실제로 간다라면 2,400까지 올리는 주체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개인의 자금이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그동안 과잉 유동성들이 집중됐던 모든 자산들 예컨대 부동산이라든가 예. 아니면 메자닌도 마찬가지였었고 예. 대부분 쏠렸던 자산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률을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메자닌 쪽도 막혀 있는 것 같고 부동산도 뭐 더 된다 안 된다 개념보다도 이미 어느 정도 놓고 보면 이제 쉽지 않다라는 판단도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상당한 쏠림이 있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죠.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내년 시장이 만약에 조금 오르면 관련이 없는데 2,400이 실제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실제 시중에는 부동자금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꽤 일부라도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이게 오버슈팅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감안한다면 실제 2,400보다는 더 높은 부근에서 지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좋아서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지수는 아닙니다. 유동성.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주식 쪽으로 일부 들어올 수 있는 다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유동성으로 그 돈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주가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가 비슷한데 ETF 또는 패시브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수에 베팅하면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중소형주가 좀 많으실 텐데 대형주의 수익
성장률이 훨씬 더 중소형보다 좋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또 지수가 그렇게 오른다고 해서 대부분도 생각하시는 게 경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가능하겠어라고 하지만 실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만 합치면 시총의 40%가 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 자체는 안 좋아도 대기업 몇 군데만 좋으면 지수는 올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걸 감안했었을 때 내내 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판단했었을 때 지수는 생각보다 더 좋은 그림을 그려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00 이상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방은 어떻습니까? 하방은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2100? 예. 더 많이 지금 2100 밑으로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보면 보통 2050선이 바닥이라고 예. 보여지는데 2000은 지켜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 지키고 뭐 2050에서 2000이라 해봐야 얼마 안 남은 건데 예. 한 번 더 출렁인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하로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그렇다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제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 비교적 내년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봉합 단계가 네. 진전이 있을 것이다. 사실 진전보다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미중 보호무역이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관세가 철회되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관세만 철회되면 미중 보호무역의 타결 수위가 어느 인간에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네. 악재로서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관세가 없어지느냐 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철회된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사라졌구나.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경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낙관적인 판단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경제 부분 예. 미중 보호무역만 빼놓으면 안보라든가 다른 부분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악영향은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뭐 이전에도 그렇지만 군사적 갈등 같은 경우 보면은 심적으로는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군비 경제라는 것 자체가 생산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 생산을 유발하는 상황에서는 경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중 보호무역과 미중 갈등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사실 제일 문제가 이 보호무역이거든요. 그중에서도 관세인 거고 관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년에 타결되는 게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아이, 그러지 마십시오. 피필리니 2400 가면 제 손목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왜 예. 댓글 읽어드리냐면 사실 미중 무역 갈등, 전쟁, 협상 이런 화두에 대해서 정말 전망이 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는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전망을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있으면 본인의 전망과 예측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굉장히 1년 연초를 굉장히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린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어떤 분이 저렇게 한번 물어보자 그랬는데 저 벌써 2천 명 이상 여기 들어와 계세요. 채팅방에. 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전망을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 보십시오. 미중 무역 협상은 갈등은 전쟁은 지금 2019년 12월 버전 보자 2020년 어느 때 개선되고 봉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무슨 소리냐. 그거 다 나가리다. 이제 봐라. 훨씬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그 의견들 여러분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2000명, 2100분 가까이 되는 이 집단지성은 과연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계신지.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전망을 여기다 워딩으로 치시면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공부를 하시게 되거든요.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짓게 사실 그 제가 이제 증시에 있어 본 지도 꽤 오래됐지만 예. 사실 이제 돈을 벌려면 같은 생각이라도 안 좋은 생각보다는 좋으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좋은 생각을 할 때 막연히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아 이런 가정을 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예. 대신에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예. 난 요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아니네 그때 생각을 바꿔도 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이 시장이 안 좋다는 전제를 깔려면 미중 보호무역이 이제 틀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미중 보호무역이 틀어질 경우는 중국과 미국이 안아야 될 부담도 너무 크거든요. 일단 트럼프는 재선에 네. 실패를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쪽에 들어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분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처럼 현재 성장이 아니라 네. 분배로 가면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중국 입장에서도 보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걸 타결 안 하면 내년에 두 가지 문제에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쉽지 않은 홍콩 문제 계속될 거고요. 거기다 경기 둔화까지 같이 있게 된다라면 과연 중국 정부가 이걸 감당하기 쉽겠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결국 둘은 서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미중 보호무역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내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한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파국을 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말이 2400이 커 보이지 지금부터 지수로 보면 10%밖에 안 돼요.
대단히 이분들이 높게 잡은 건 아니에요. 아, 굉장히 그렇죠? 멀어 보이네요. 근데. 네. 지수로만 놓고 몇 백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보면 10% 약간 넘는 건데. 아니,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그런데 네. 이제 내년에 놓고 보면 이제 각 증권사들이 전망하신 것 자체는 예.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전망이겠죠. 굉장히 좀 낙관론에 가깝긴 하지만 예. 그렇죠. 약간 좀 보수적인 낙관론이다 이런 거. 왜냐하면 이전 같으면 보통 내년 시장이 됩니다 하면 한 20%를 오르는 게 예사인데 예.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 게 조금 더 목을 낮춰서 그렇죠. 예. 좋아질 건 같지만 그래도 좀 경계의 시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온 거라서 사실 무리하게 본 지수대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다른 증권사들 이제 전망한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전망이겠지만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 부분이 하나가 또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증시를 올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얘기 하나 안 드린 게 증시거든요. 예. 트럼프가 세 가지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증시 빠지는 거 싫어하고 달러 약세인 거 싫어하고 달러 약세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러 약세, 그죠? 달러 네, 강세인 거 싫어하고, 예. 달러 강세되는 거 싫어하고,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예. 그럼 내년에도 주가가 올라야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미국 증시가 10년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예. 내년에 이 상태로 미국 증시를 땡기기는 조금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어허. 힘적으로. 그 얘기인즉슨 트럼프 입장에서도 내년 증시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올리려면 지금 오르는 이유 말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엔진이 하나 더 필요한데 예. 그게 중국의 2차 소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이 되고 그 절상대 위안화로 인해서 중국의 2차 소비가 올라오고 예. 이 2차로 올라오는 소비 자체가 미국의 제조업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절상이라 하면 이제 수입 물가가 낮아지겠고 부담을 덜하고 네. 중국의 구매력이 세진다는 그렇죠. 중국의 예. 구매력이 강해질 거고 미국의 이제 물건 가격이 좀 싸지는 효과들이 있겠죠. 예. 이게 동시에 벌어지면 그래도 미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이걸 위해서 사실 빅딜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트럼프의 대선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2차 소비를 통해서 미국 증시를 한 번 더 올리겠다. 이런 걸 갖고는 왜 미국이 제조업하겠습니까? 미국이 물론 제조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지지자들 위해서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 어디다 팔려면 팔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에서 미국 물건을 제대로 사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뭐 자동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 뭐 GM 자동차 참 좋은 자동차지만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차에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인 예, 거고. 몇만 대 안 팔려요. 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벤츠가 택시인 국가에서 뭐 GM을 선호할 리는 없을 거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는 대부분 일제가 그죠? 도요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은 실제 제대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곳은 미국이 팔 수 있는 건 중국이라고 본다라면 예. 실제 중국을 시장으로 놓고 보는 거고 우리가 알고는 미국이 이제 생산 기지가 된다라고 보면 이게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죠. 또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경제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들이 많지만 예. 사실은 중국의 지표도 믿을 게 못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많은 이제 수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경제가 진짜 좋으냐 안 좋으냐 판단하는 기준은 지표가 아닙니다. 예. 지표는 마사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정책이 제일 중요해요. 경제가 좋은데 금리를 내리진 않겠죠. 이게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윗사람들이 경제가 좋다고 해도 금리 내리는 국가가 경제 좋은 일 없을 그렇죠. 거고 그걸 중국한테 그대로 보면 예. 중국도 지금 8월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세 번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뭐 일부 전문가들 분들은 중국 경제가 괜찮다는데 괜찮다는 국가가 어떻게 금리를 세 번이나 내려요. 예. 사실은 굉장히 임계점에 본인들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업 부채 문제였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 디폴트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들 아니면 중소은행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은행들이 위험해지고 이 기업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하려면 빚이 많다라면 그렇죠. 빚을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은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많이 벌리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 매출이 늘어나게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럼 내년에 있을 중국의 경제정책도 사실 SOC라든가 재정부양보다는 소비부양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 소비가 훨씬 더 좋아져서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온기가 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 부실자산을 미국이 가져가면 되거든요.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미국이 부실자산을 가져가고 그렇죠? 위안화 절상의 환차익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중국이란 나라가 부실도 미국이 해결 해주는 그림이 되는 예.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로 인해서 소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중국이 소비에 덕을 보면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전략이 현재 미중 보호협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내년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다른 분들이 얘기한 거 말고는 중국의 2차 소비 그리고 그거를 위한 환율
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다. 그럼 통상적으로 위안화 절상이 되면 10% 가까이 될 텐데 그것만 감안해도 2,400원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 이후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더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국인들이 그동안 안 봤던 시장에 대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ETF라든가 패시브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면 의외의 시장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21일 동안 순매도를 하면서 5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한 외국인의 매도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중 무역 갈등의 악화였다. 그게 표상하는 건 위안화의 약세 전환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그걸 보면서 그림자격인 한국의 원화 가치의 하락을 예상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금융시장을 부양하는 건 당연하지만 금융시장이 부양이 되려면 결국 미국 물건 팔아줘야 될 텐데 그럼요. 그것은 중국의 소비력일 것이다. 중국의 소비력을 갑자기 부양시킬 수 있는 재간이 없으니까 위안화의 절상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의 혜택은 반대로 한국 주식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네. 그 부분만 있다 하더라도 네. 10% 상승 여력은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아하. 앞서 말씀드린 저는 한국 경제가 대단히 너무 좋아져서 예. 이런 관점은 저도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저도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주식시장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되거든요. 어허. 그렇죠. 환이라는 변수도 있는 거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시장하고 굉장히 연관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일단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아도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는 거고 예. 거기다 중국의 위안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면 분명히 우리 원하고 상관계 거의 1에 가깝다라고 보면 저 그 절상이 우리하고도 맞물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은데 왜 환이 절상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냐 중국 입장에서 욕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중국이 미국한테 욕을 할 때 아무래도 위안화가 절상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는 건데 그렇죠. 중국이 원하는 수출 경쟁력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과 수출하는 경쟁 국가의 통화도 동반 절상 시켜주는 거죠. 그러네.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과 수출하는 데 경쟁이 가장 큰 국가가 한국이라고 놓고 본다면 예. 아마도 암묵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같이 절상해 주면 안 될까요?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우리 원화도 동반 절상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예.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환율만큼 지수만 뛰어도 2,400이 그렇게 무리한 지수는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설득이 됩니다. 예.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 시장을 보실 때 단순히 뭐 그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감안해서 같이 놓고 보고 아 그런 게 만약에 현실화 된다라면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사실 시장 나쁘게 보는 분들 입장에 지금 시장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걸 가지고 계속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하실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아닐 거면 지금이라도 빨리 접는 거고 예. 그래도 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기회가 있을 건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아이디어를 세워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위원님. 우리 시장의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추세가 생겼다. 예를 들면 한국 주식의 매력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의 자산가들이 부동산으로 빠져나가고 단기 부동화됨과 동시에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증권회사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 주식을 사들어가는 네. 예. 그 절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일종의 새로운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한국 주식의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기환 이거 예전의 프레임으로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예전에는 현명한 투자자 몇 명이 다시 샀는데 그리고 주가가 한 10% 떴는데 그러면 중간 현명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주가가 20% 이상 뜨면 다시 개미들이 혹은 일반 투자자들이 불을 지피는 그 프레임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변동성과 역동성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이. 대안이 있거든요. 훨씬 성장성이 좋고 글로벌 스탠다드인 미국 주식이 그냥 HTS 버튼 하나로 되는데 하물며 성장성도 떨어지고 정말 찾을래야 찾기 힘든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서 한국 시장에 머물러야 되느냐. 이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뭐 우리나라보다도 해외로 나갔을 경우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맞고 예. 한국 시장이 꼭 대안이 아닌 것만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고민도 들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미국이 지금 2008년 이후에 반도체 지수가 정확하게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예. 대표님 같으시면 10배 오른 주식을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별로 오르지 않 가능성은 많이 낮
않더라도 좀 싼 주식을 더 찾고 싶을까요? 경험적으로 봐도 10배 오른 주식을 사서 좋았던 경험들은 별로 없었던 없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안 사요. 예예 그렇죠? 굳이 뭐 지금 10년 동안 10배나 올랐는데 지금서 그걸 막 무조건 하자라는 것도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장도 조금 더 한번 파보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았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분명히 맞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별로 성장한 기업도 없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해외 주식들은 보면은 뭔가 예. 역동적이고 좋은 기업들이 많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역동적이었던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볼게요. 예. 미국에 그렇게 지수가 크게 올랐었던 데에는 단순히 일반 종목들이 올랐던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관련 뭐 동영상이라든가 맞습니다. 뭐 그렇죠? 뭐 아마존도 있고 뭐 예.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계속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저희도 모르게 네이버도 올라오고 카카오도 올라오고 사실 그쪽과 성격이 비슷한 기업들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왜 태동했느냐 지금 보면 이전의 규제를 뚫고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사업 모델을 찾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먼저 움직였다 뿐이지 미국과 비슷한 업종 또 미국이 올랐던 종목들과 비슷한 컨셉에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저는 미국도 좋지만 국내에서도 생각보다 살 수 있는 대형주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도 기본적으로 들어요. 예. 사실 뭐 요즘 뭐 5G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뭐 폴더블도 얘기 나오지만 사실 그거 다음은 결국 또 우리나라 IT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빼놓고 예상할 수가 있나요? 예. 그렇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5G가 되든 뭐가 되든 그 기본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한국 주식도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또 요즘 뭐 사실 조금 주가가 좀 밀리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시는 게 저희도 요즘 뭐 외제차 굉장히 좋아졌지 했지만 예. 사실 요즘 뭐 국산차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이 가져진 것도 사실은 아닙니까? 예. 그동안 현기차 안 될 때 했던 분들도 와 요즘 뭐 그랜저가 참 잘 나왔는데 네. 그죠? 뭐 펠리세이드가 잘 나왔는데 이런 말씀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 기업들도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변화의 점수만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생각보다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주식도 좋지만 저는 탐방도 안 가본 어려운 기업보다는 그래도 제가 알 수 있는 기업 중에서 뭔가 쌀 때 기회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는 내부에서 워낙 부정적인 그 견해 뷰 때문에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는 회사들도 꽤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저 한 구석에 있는 나만 아는 나만 편애하는 주식에 몰입하지 말고 그 도매급에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기업체들만 발굴해서 투자해도 10배 오른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그 불안함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가 모르는 주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상식적으로 있는 대형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대부분들 분들 아시겠지만 한전 오른 게 대표적입니다. 한전 누가 쳐다나 봤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얘기죠. 예. 올해 지나고 놓고 보니까 삼성전자도 연초부터 오른 거 생각하면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예. 집 산 거보다 훨씬 더 나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도 한국 주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다 오른 게 아니라 그렇고 저 업종마다 편차가 커서 그런 거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뭔가 가능성이 없는다. 또 한 번 그래도 뭔가 가능성을 열어보고 그렇죠? 거기서 뭔가 찾아볼 경우 그래도 안 되면 뭐 버리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쏘쿨합니다. 안 되면 버리자. 뭐 따져는 봐야죠. 아니, 확실히 근데, 따져보고. 아니, 그거는 네. 그거는 굉장히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제가 드릴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어요. 네. 20분 이상. 근데 오늘 감이 왔어요. 네, 둘 간에 교감이 팍팍 터지잖아요. 지금 느끼시죠, 의원님? 이런 대화 많이 잘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질러 볼랍니다. 요즘에요. 저는 집이 한 채 있는데 굉장히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집을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연 아셋 클래스로서 이 부동산이 주식시장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네. 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정통한 전망가로서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가격의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실 때 옆 동네 정말 지금 일부 지역에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을 보시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세 클래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떤 감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부동산이 좋았다라는 거는 네. 분명히 그 인정을 해야 될 거고요. 뭐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돈의 가치가 없어진 게 제일 컸을 거고 그렇죠? 뭐 사실 이게 부동산이 오른 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1년부터 지속됐던 거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겠죠. 또 재미있는 부분들은 이 양극화라는 얘기가 또 부동산에 적용이 됐겠죠. 부자 지역이 더 많이 오르는 역할이 됐던 게 있었을 거고 뭐 세 번째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다른 게 뭐냐면 1970년대 중후반에 지었던 저 강남 아파트들이 거의 다 지금 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재건축할 시기가 다 도래한 거예요. 네. 어? 내가 돈도 많고 좋은 지역에 사는데 아파트는 너무 살기 힘들 정도로 악화된 거죠. 이게 맞물리면서 사실 지금도 보면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권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래도 부동산 해봤더니 손해도 안 나고 정말 많이 오르고 마음도 편한데 증권을 해봤더니 뭐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하고 앞날도 잘 모르겠고 예. 또 좋은 경우도 굉장히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더 많이 쏠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역으로 생각을 하면 예.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을 잡을 수는 없겠으나 예.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오르는 가격을 일정 부분 제어를 하려면 예. 사실 돈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 사실 주식시장밖에 없거든요. 대형주 중심을 하는 게. 그래서 내년에 뭐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분을 터줄 수도 있을 기대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거는 저도 뭐 상상만 하는 거 실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고 네, 네, 계실 예, 거예요. 예. 지금. 그리고 실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도 저희 뭐 이제 회사가 굉장히 부자 고객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KB도 예. 마찬가지겠지만 예. 뭐 아직 물론 일부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봤었을 때 부동산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부동산을 내놓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지금 내놔야 잘 팔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얘기죠. 무섭네요. 그렇죠? 지금 내놓으면 내각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예.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전망에 따르면 원래 유동성이 되게 어려운 게 부동산일 거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으면 뭐 꼭 빠지는 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대기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 지금 너무 가격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좀이라도 꺾이는 모습 보이면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러면 대기 매수 갑자기 확 줄거든요. 특히 이번에 아파트를 살 때 서울에서 편법으로 산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국세청에서 예. 뒤졌고 예. 그 편법까지도 잡았으니까 그런 대기 매수세도 지금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지금도 그만큼의 대기 매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허. 그런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와서 내년 상반기 됐었을 때 집값이 뭐 이제 양극화는 되겠죠. 그렇죠? 또 오른 지역도 물론 있겠지만 뭐 이전처럼 모든 게 다 오른다 이런 컨센서스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 나도 좀 팔아볼까 또는 대기 매수하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볼까 이게 역전이 되면 돈이 그래도 주식시장을 좀 기웃거릴 수는 어떤 그런 예. 그렇죠?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웃거리면 안 되고요. 예, 오시는 게 좋죠. 네. 부동산 질문 잘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저도 잘 부동산도 모르고요. 주식도 사실 우리 이선엽 부장님 이런 고수들한테는 한참 모자란 사람인데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는요.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 정말 고민고민하다가 그 매수의 대열에 끼어드시면 네. 그때가 대체로 지나놓고 보면 가격의 고점 피크아웃하는 시점이었던 게 그저 최근 몇 년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한 유사 이래로 계속 반복되는 일 아닌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 모두의 몫인데 어쨌든 과거의 경험치는 항상 반복되더라. 이런 말씀은 물론 이제 부동산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교훈들을 좀 되뇌겨야 될 그런 시점에도 와 있는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 뭐 미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작년 이맘때 기억나시죠? 비트코인도 그랬죠. 어쨌든 그런 경험치들을 좀 다시 리마인드 해볼 때는 됐다. 이런 생각. 그 쏠림의 이완 시점이 2020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일부 분들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도 듣고 그랬지만 예.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부동산이 조금 이제 쉬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네. 오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럼 이게 지금 정도 가격에서 살려는 분들은 대부분 심하게 무리해서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안 오르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일부 그런 분들 실제로도 있을 거고 저 그렇게 감안했었을 때 과연 다 오를 거냐. 그렇진 않겠죠. 뭐 대부분 강남도 좋다고 하시는데 과연 강남을 빛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이제는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 이게 전국구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조금씩은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선엽 위원을 모셔서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얘기가 너무 너무 나갔네요. 네. 긴박하게 돌아가고 저도 오랜만에 텐션이 강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광고도 빼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하러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정도의 대화라면 광고하시기가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광고도 스킵했는데 이 광고는 내일 몰아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오늘 대화는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람 같으면 2019년이 완전히 가기 전에 우리 이선엽 위원님을 모시고 그 장세의 전망이 맞았는데 정말로 내년엔 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바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예측을 여기 한번 써보시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축적한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결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다려보시고 시험해보시고 다시 반추해보시고 또 공부하시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지혜인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 11시에 KBS에서 우리 정프로와 최욱 씨와 같이 더 라이브인가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이 트럼프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